앞에 그 선물 가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샀어요. 가격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위치는 워킹 스트리트 중문에서 30m, 40m 되고 위치도 좋고 물건도 안 비싸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여기 물건을 샀는데 티도 예뻐요. 비싸지 않고. 그래서 여기 어떤 물건들을 파는지 보시죠. 여기 코코넛 오일 유명해요. 이렇게 코코넛 오일도 좀 싸요. 난데 비해서 이런 것들, 소품, 옷 같은 거. 티도 예뻐요. 일단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요. 퀄리티는 괜찮고요. 이런 것들, 여기 옷도 많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 귀여운 것들 많이 사고 가시는데, 저는 여성분들은 코코넛 오일, 나무로 된 거, 그리고 치앙마이에서도 있는데, 여기도 태국 관련된 가방도 되게 좋았어요. 막 이 10,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되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손가방 괜찮아요. To Korea guest, right? Okay, thank you. 40,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싼 것도 있고 약간 비싼 것도 있는데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가위가 두 개예요. 여자분이라 좀 감각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한 네다섯 개 되니까 같이 둘러보시면서 저 코코넛 오일이랑 그런 게 좀 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니 네, 너무 깎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 아마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개성이 있네요. 예, 디자인에서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찍었고요. 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떤지. 여기 소비니어 파는 데인데요. 예. 당연하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예. 조금씩 비슷해요. 네, 이렇게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참조하세요. 네, 이렇게 소비니어를 파는 데 있는데 가격대는 한 50바트, 한 1,000원, 5,4,20, 50바트에서 한 300바트, 400바트까지 한 20,000원대까지 막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00, 뭐 4,5만 원짜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진주나 이런 거 빼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